최초 발언은 일단 강풍에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신줄을 덮쳐 시작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바짝 마른 소나무가 불쏘시개 역할을 한 데다 강풍이 겹치면서 불길은 3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그 이유를 윤서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탈길을 오른 진화대원들이 산기슭에 치솟는 고압 호스로 불을 끕니다. 강한 바람을 탄 산불은 산자락을 넘어 계속 번집니다. 바람이 불면 이게 다 타는 거야. 순식간에. 뗄감같이. 네, 뗄감같이 연료가 되는 거야. 산불 당시 강릉 지역엔 건조 경보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순간 최대 초속 30m의 강풍에 소나무가 쓰러지면서 전신줄을 덮쳐 산불로 번진 것으로 보입니다. 산불 발생 시점에 전기가 끊겼다는 주민 진술도 나왔습니다. 원인은 소나무가 떨어지면서 전기줄을 건드린 것으로 현재 추정되고 있습니다. 건조한 4월이면 소나무의 수분 함량이 줄어 송진의 농도가 더 강해집니다. 나뭇가지가 이렇게 바짝 마른 데다 소나무 속 송진이 연료 역할까지 하면서 산불을 키웠습니다. 최초 발화 지점 주변에 소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었고 송진에 들어있는 휘발성 물질인 테라핀이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겁니다. 송진의 한 20% 정도는 이제 결국은 정유 물질이거든요. 수분량은 적고 기름 성분이 있기 때문에 더 빨리 불이 붙고 더 그렇게 강하게 타는. 산림청과 경찰은 최초 발화 현장에서 끊어진 전선 단락을 확보하고 정확한 산불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